여기를 진짜 산기슭을 해내는 밥 먹을 데가 없어. 밥 먹을 데가 비빔밥만 열흘 이상. 이제 딴 거를 좀 먹고 싶다고. 어? 당연히 없겠지? 통이덮밥에 새우 들어가요? 거기 하고 해물 다 뭐 드시는 거죠? 오. 그러면 잡채밥으로 해드릴까요? 잡채밥? 잡채밥 거기 빼고 이렇게 야채만 볶아서 나가는 거야. 네네. 아, 못 빼나요? 이거 빼면 이게 빼면 맛이 가 좀. 그래도 저희가 그냥 먹어보면 안 될까요? 만약에 뺄 수 있으면. 이것도 고기도 빼야 돼. 원래 이것도 네. 고기도 들어가요. 고기 빼. 아, 여기 해물도 좀 들어가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마파밥이요? 이거 하고 잡채밥은 좀 이렇게 빼는 건 다 뺄 수 있어요. 이거 고추잡채도 되고. 해물하고 고기하고 굴소스 이런 거. 다른 거 소스 먹을 거 같아. 소스 종류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갈아 넣는 소스나. 아, 그런 거는 해산물 종류가. 해산물 종류 빼고. 네. 다시다. 가능할까요? 미리 조리가 아니에요? 아, 그때 바로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오, 찾았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빠 종류가 나왔어. 와, 이게 고추 잡채. 오, 고추 잡채. 마파두부입니다. 아, 요거 계란국인가요? 아니에요, 계란 안 들어갔어요. 오,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해주는 식당 없는데 완전 짱이다. 풀샷. 예. 조식은 또 오랜만이네요. 저희 한창 신동양이랑 강원이랑 거의 잤었는데. 강원 쪽은 웨이바오. 아, 웨이바오. 오늘 일진이 좋은데요? 네, 금방 찾았어. 짜잔. 맛있어. 맛있는데요, 이거? 여기서 한번 또 모임 해도 되겠는데요? 네. 짜장 짬뽕이 되면? 오, 여기가 아주 때깔이 좋은데 빼면 맛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맛있는데요? 네. 네. 아마 뭐가 빠진 거죠, 여기? 고기가 빠진 거죠. 아, 고기. 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빠지면 심심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다시다 같은 경우에는 네. 들어가도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해 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좋은 조기가 많으니까 사는 일치게. 고추 잡채가 참 맛있네요. 비벼볼까? 슉. 마지막으로 남기지 않고 싹싹 먹겠습니다. 깨꿀. 감사합니다. 아, 이거 뜨겁다. 와, 다음에는 송이덮밥도 한번 주문해 봐야겠어요. 잡채밥 되고 마파덮밥 되고 새송이덮밥. 목요일날은 짱이다. 오늘 새송이덮밥 할인이었구나.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장님 죄송. 오늘 성공. 배부르게 다시 사무실로 갑니다. 예. 아이고 너무 막다. 아이 몰라.